예, 바로 애국과 제창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그 우리 의원님 11분이 전원위원회 토론에 참여해 주셨는데 아주 그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끝까지 본회의장을 지켜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원위원회에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은 토론 내용보다는 참여율이나 뭐 태도 이런 데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 태도에 대한 워낙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정책, 새로운 정책을, 좋은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 태도에 대한 이 평가가 더 국민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리를 좀잘 지켜주실 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원내 수석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자리 잘 지키고 또 토론 잘 하신 분들은 특별한 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내 운영 기조를 오늘 원내대책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1년간 정치 복원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수당의 입법 폭거와 가짜 뉴스,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엄중하게 대응을 하되 정쟁은 지양하고 존중과 배려, 양보와 타협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상임위별로 당정 협의 시스템 구축을 좀 잘해 주셔서 현안에 적기 대응하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또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찾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에는 그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건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양국관리법을 포함해서 간호법, 의료법 등에 대한 강행 처리 입장을 민주당이 계속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이런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상황을 좀 긴장감 있게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일은 본회의에 저는 출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13일 날 본회의에 저는 출석해야 된다는 사실은 꼭좀 명심해 주시고 이 사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만약에 출석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국민들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및